내려가야지. 같은 직업군이잖아. 10년 전이 미묘하게 계속 있는 거야. 10년 전 안 했는데. 와, 나 진짜 죽임직하다. 아, 난 본 적 없어. 한정승이라네. 한정승을 해놓고 최대한 난 가운데 영수 가운데 두고 난 최대한 미안한데 나는 인정하고 적다고 그랬어. 진짜 서로의 자존심도 이기고 그러니까 다 보이지. 나와 같은 결의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나와는 달라서 이 사람을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. 어때요? 본인이 영숙이라면 아 저는 그래도 저랑 조금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. 주변에서 보면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은 싸우기는 엄청 싸우고 그쵸? 근데 헤어지진 않아요. 아 근데 그런 결정적일 때는 또 이해를 하니까 아 이해를 해버려. 자 이제 내 타임. 나 단독 한 5분 내가 먹을게. 뭐 해요? 응? 왜 뭐 하는데? 어떤 춤 준비했어? 이때 해요. 간장. 아니야 이거 새벽이 아니고 아침에 하자. 간장 간장. 아침 뭐 있나? 간장 한 쪽. 아니 여기서? 이때 거예요? 아침 먹냐? 아니 그 새벽 새벽에 새벽에. 새벽에. 아 그지 그지. 간장. 간장이랑 나부탁에 다 나오니까. 그럼 나 이제 5분 나 혼자 독 나 혼자 독샷 받을게. 독샷. 5분 5분 5분이면 네. 돌아갈 거 뭐야? 왠지 뭐 하고 있는 거야? 왠지 뭐 하고 있는 거야? 왠지 뭐 하고 있는 거야? 왠지 뭐야? 물은 나도 내고 감사합니다. 아니 정수가 갔다 온 거 내가 얻은 거야. 하지 마. 순종할게요. 아니 왜 간 거야 대체? 네. 아 정수 씨가 체했구나. 맞아 맞아. 체했다. 기억만 나죠. 아 기억만. 저 좀 이따 나갈게요. 아 알았어. 언제나. 네. 우영과실 갈게요. 한 20분 안에. 알았어. 네. 계속 녹화하는 것도 역효과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순종해. 일단 기다려. 순종해. 또 갔나? 기억이 안 나. 남들 목다리가 큰 게 없네요. 아 역시 좀 그때 불안해. 너랑 만난다. 많이 불안하다. 아, 방금 나오더라고요. 뭐가요? 그 돌아갔어. 예? 왜 돌아가요? 영숙이 보러 갔는데. 그니까. 아, 나 영숙이 보러 갔는데 이따가 만나기로 했어요. 아. 이따가 만나기로. 아, 약간 둘이 뭔가 되게 귀여운 귀여운 것 같아. 귀여운 귀여운. 아이고 경이야. 레이저 쏠 거면 나야 레이저. 당당하게 사진에 당당해. 진짜. 얘네 포기 제목은 소지 이렇게. 너무게. 마치 표현 쏠 거. 하이. 재밌다. 아 정말. 지나다. 너무 웃겨. 부담 안 보아주. 아, 그리고 넌 들어갔다. 난 못 들어갔어. 오, 왜 들어? 다 이동하면 뭐 뭐라는 거야? 여기까지 들어왔네. 귀여워. 내 모습을 보는 거야. 며칠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거야. 잘하는데 아무 대견해. 오늘 갑자기 자신감 아 이제 진짜 편해졌어. 저 옷 한번 형이 한번 입었던 거 맞아. 다 빌려 입은 거지. 수영장에서 다 대정비죠. 아 한마디 더 해줘. 나가야 돼. 나 언제요? 누가? 여자 없는데. 아 어디 갔다 온 거지? 방에. 여자방? 대단하다. 몰라. 그걸 들었어요. 와 소문이네. 나 아까
많이 좀만 있다가 이거 좀 먹고 좀 내리고 좀만 있다가 이거 좀 먹고 좀 내리고 내리고? 네, 좀 눈치가 보여서 하는데 계속 붙이면 네,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 씨가 여자들 다 알지? 알죠. 뒤로 떨어져. 에이 미치겠네. 왜 저러냐 쟤. 쩜쩜쩜쩜. 떨어져라 떨어져. 너무한다 너무해. 무슨 일인가 싶어 지금 나도. 좀 오래 기다리게 하긴 했네. 아이고. 아 근데 영수는 계속 거절당한 기분일 거 아니야. 확실하게 손을 그어버리지 그러면 영수씨가 그것도 아니고 영수씨가 확실하게 더 그냥 빨리빨리 손을 확 그어주면은 좋은데. 그렇게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. 영수 네 대기 좀 하시죠. 아 이때다 경수야 경수야 이때부터 시작이야. 아니 그때부터 그건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받아야지. 어디서 그 그런 거 정말 오늘 이제 영수 씨도 아는 거죠? 아, 이제 너무 늦게 알았죠. 아, 뭔지 알겠지. 뭔가 그냥 똥똥해 싶어. 아니 그게 50대 50이 아니라 뭐 6대 4 정도만 됐을 때가 그 생각 안 했을 때 내가 너무 똑같게 50대 50이어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오늘 결정적인 차라리 이대 일이 됐다는 게 감사한 일인 거야. 착각할 뻔했어. 그럴 수 있죠. 아,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마음 편해지는 거야 지금. 내가 거짓말. 아, 그치. 재밌다. 맞아. 저희 천천히 보니. 씁쓸하지. 뭔가 그런 게 아니야. 아예 그냥 주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? 예, 아, 예, 숙면 들어왔습니다. 코골이 소리가? 바로 잠깐 잡았어요. 마이크 안 빼셨네. 아, 조금이라도 시그널을 주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는데 그때까지도 시그널이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아, 이거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영숙이가 표현을 좀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3kg 종합을 해봤어요. 촬영 기간 동안 3kg 빠졌어. 3kg 다 빠졌어. 응원해주는 이렇게 박수쳐주는 역할을 조용히 마무리를 짓는 게 낫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. 되게 이상적인 분이에요 사실. 그러니까 좀 나아지게만 얘기해주면 바로 그냥 딱 수도할 수 있는 분이거든. 그렇게 하고 단어 안 나자마자 또 맞는 거예요. 불가능해.